지난 10일 부안 지역을 덮친 규모 4.8의 지진은 천연 고찰 내소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찰 건물 이곳저곳이 뒤틀리고 흙벽이 떨어져 나간 건데요. 진앙에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았던 건 한옥 건축물의 안정적인 구조 덕분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울창한 전나무 숲을 지나 마주한 천년 고찰 내소사. 1642년 스님들의 거처로 지어진 설선당. 지붕을 떠받치는 큰 기둥 하나가 제자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기둥에 물려있던 가로 목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흠을 파가지고 레고 끼우듯이 끼워서 맞춰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진 때문에 이렇게 그 홈에다가 끼워놓던 게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지붕 바로 아래 석갈의 사이사이를 메우는 앙토도 힘없이 떨어져 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진 때문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대웅전도 지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석갈의 사이 앙토가 떨어져 나간 곳이 10여 건이고 공포 사이 포벽은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진 이후 국가유산청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진단과 복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옥의 특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한옥 전문가는 내소사의 피해 상황이 지진에 대한 한옥 건축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가로방향으로 흔들리는 횡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벽체를 흙으로 건축하는 한옥은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진이 나면 흙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흔들어진 다음에 여기 간격이 벌어지면 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붙지를 않습니다. 반면 한옥은 목재를 꿰 맞추고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은 뛰어나다며 진앙에서 가까운 계암사나 내소사의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도 한옥의 안정적 구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일치식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건축보다는 지진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옥이 이제 맞춤과 이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지진에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향후 한옥 건축에서는 목재를 경량화하고 일부 철골을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